일상감시구역 대시 김동식 외 3명. 이 책은 4명의 단편소설 작가의 SF 단편소설집이다. 김동식, 박예진, 김희환, 정명섭의 4명의 작가들의 신선한 SF 단편이 들어있다. SF라고는 하지만 전문적인 용어들을 남발하거나 SF 소설을 처음 읽는 사람이 읽기 어려운 이야기들은 아니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김동식의 살인게임이다. 이 이야기는 미래의 인간의 영생이 암암리에 인정되고 통제를 위해 단 하나의 회사에만 자신의 뇌데이터를 서버에 업로드한 후 건강하게 제조된 육체의 서버에 업로드한 뇌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영생을 누리는 시기였다. 국가에서는 무분별한 영생을 막기 위해 보그나르라고 하는 하나의 회사에만 서버에 뇌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는 허가를 내어준다. 이 회사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뇌데이터를 업로드하여 자신이 죽은 후 새로운 신체에 업로드한 뇌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준비를 해두었다. 보그나르의 전산실에는 감나무와 최무정이 함께 개발한 게임을 하며 밤샘 근무를 견뎌내고 있었다. 그들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의 뇌데이터를 사용하여 살인 게임을 실행했다. 게임의 방법은 간단했다. 이 게임은 깃발 쓰러뜨러기 게임과 비슷했다. 두 사람은 게임을 하면 번갈아가면서 설정을 하나씩 추가하여 살인이 일어나도록 유도하여 살인이 일어나면 지는 게임이었다. 단 설정을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살인 욕구가 올라가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이들의 이 게임이 재미있는 이유는 실제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의 뇌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이면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결국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임이라는 점이 엄청난 매력인 게임이었다. 그러나 이 게임은 고객의 뇌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범죄였다. 이 사실이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그들은 큰 벌을 받아야 할 중범죄였다. 그리고 우려하던 그 일이 벌어졌다. 보그나르의 회장이 그들이 하는 이 게임을 알게 된 것이었다. 회장 두석규는 그들을 회장실로 조용히 불러서 이상한 제안을 하는데 회사의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범죄자들에게 회사 회장이 제안한 은밀한 지시는 무엇일까? 김동식 작가의 엄청난 상상력이 재미있는 작품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박예진의 목격자이다. 페가수스 우주 정거장으로 향하던 우주선 파인딩 시아에서 사건이 일어난다. 우주 탐사를 위해 인간 대신 탄생한 클론이 우주에서 깨어난다. 그들은 총 5명으로 양양, 현경, 샬롯, 앙투안, 소피아였다. 이 5명의 클론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토마스가 함선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들 클론들의 지식을 급속하게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고 그래서 양양이 사망하게 되고 앙투안도 결속한 감소증이 발생했다. 그래서 앙투안은 항상 몸을 조심해야 했고 이 점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샬롯과 앙투안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렇게 사이가 악화가 되어가지만 토마스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이 발생한다. CCTV가 고장나 토마스가 감시가 소홀한 식당에서 샬롯이 앙투안이 문제를 일으키고 만다. 우선 샬롯은 계획적으로 앙투안이 입고 있는 방호복을 벗게 만든 후 앙투안을 밀어서 앙투안이 넘어지면서 기절하게 된다. 이 문제를 두고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 격리가 되고 토마스는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 그리고 앙투안이 먼저 공격해서 샬롯이 방어하느라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득한다.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 현경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로 샬롯과 이야기를 해보니 샬롯도 앙투안이 자신을 공격해서 밀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평소에 하던 게임의 얼굴을 앙투안으로 만들고 게임을 한 것이 소피아의 지시라고 알려준다. 그리고 함선에서 키우던 동물들을 죽인 사람도 소피아라고 알려준다. 자신은 모르고 있던 친구들의 이런 일들로 현경은 머리가 아프다. 다음 날 페가수스 우주정거장에 도착하고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사람들과 사건에 대해 면담을 하게 된다. 현경은 어떻게 면담을 진행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주선에서 급속도로 성장한 몸은 열대인 클론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그리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김이환의 친구와 싸우지 맙시다이다. 미래 사회의 인공지능 개인 비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시대의 이야기로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후의 시대를 그리고 있다. 리나는 영화의 진심인 학생이다. 리나는 집에서 인공지능 나나에게 투정을 한다. 2600년의 시대에는 행성들이 도시로 연결된 시대였다. 라나는 우주철을 타고 이웃 도시로 가서 600년 전 만들어진 영화 어벤져스를 보러 가려고 한다. 그리고 둘은 영화를 볼 수 있는 친구의 도시로 향했다. 그리고 도착한 그들에게 도시의 사람과 인공지능들이 친구하자며 몰려온다. 친구의 도시는 모두와 친구가 되어야 하는 도시였던 것이다. 이 사람들을 피해 라나는 도피처로 도망가는데 성인들이 읽기엔 조금은 동화 같은 이야기로 아이들이 보면 좋아할 이야기 같다. 나에겐 별로 재미가 없는 이야기였다. 마지막 이야기는 정명섭의 코드 제로 알파이다. 한 가정의 다리가 불편한 아이 나동우가 최근에 어머니가 사주신 태블릿으로 유튜브를 중계하며 집에서 보내고 있다. 엄마가 외출하고 혼자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동우에게 말을 건다. 누군가 하고 살펴보니 가정용 로봇이 집에서 발견되었다. 둘은 대화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다. 그리고 함께 게임을 하기도 했다. 가정용 로봇은 동우에게 왜 밖에 나가지 않냐고 묻는다. 그러자 동우는 로봇에게 둘러대기 위해 엉뚱한 말을 한다. 동우는 원래 다른 행성에서 살던 인류였다. 그런데 그 행성의 곤충괴물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서 동우네 인간들은 지하세계로 숨어들어 살고 있고 동우는 그 곤충괴물을 박멸할 수 있는 무기를 구하기 위해 지구에 왔으나 지구의 중력에 적응이 되지 않아서 걷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 경찰이니 조사할 게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 그런데 이 형사라고 한 사람들은 가정용 로봇이 신분을 먼저 밝히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니 순순히 물러간다. 아마 진짜 경찰은 아닌 듯 이상한 느낌이 든다. 둘이 다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유리창이 깨지면서 섬광탄이 들어왔다. 그리고 엄청난 빛을 발광한다. 그리고 중화기로 무장한 군인들이 집으로 침투하는데 동훈의 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총 4편의 다양한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책이다. 전부 다 재미있지는 않지만 단편이라 잠깐 읽기에 좋을 듯하다.